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나라에서 반값 등록금 쏜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번에 국가장학금 가구소득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가구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부터 10분위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그중 요 범위에 속하는 학생들은 성적 기준을 넘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올해는 이 중에서 6분위 범위를 늘려서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학생 중 69만 명이 등록금 반 이상을 국장으로 받게 되는 거죠. 또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 구간 선정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 소득을 일정 부분 빼주는데요. 이 공제액도 올해는 13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등록금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니까 반가운 소식이죠. 국장 2차 신청 올해는 3월 6일까지니까 서류 미리미리 준비하고 잊지 말고 꼭 신청해요. 오늘 구몬쌤 오시는 날이니까 갈퇴합니다. 초등학생 때 매주 집에 찾아오던 구몬쌤이 요새 다 큰 어른을 가르치고 있대요. 실제로 구몬하는 성인이 6년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초등학습지냐? 일단 쌉니다. 한 달에 2-3만 원, 많게는 15만 원 정도로 가격 부담이 적고요. 또 난이도를 맞춘 교재로 짬짬이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 만나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숙제 검사 맡으면 끝나죠. 솔직히 퇴근 후에 따로 학원 다니는 거 이거 좀 생각만 해도 피곤하잖아요. 학습지로 공부하면 점심 시간이나 퇴근 후에 직장 근처로 선생님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숙제 밀리는 거 커서도 똑같나 봐요. 온갖 핑계로 선생님이랑 밀당도 하고 그런데요. 구몬쌤 속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니까요. 이젠 다 큰 어른 됐으니까 숙제 꼬박꼬박 잘해서 선생님한테 칭찬 드립시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윤 센터장은 보통 일주일에 5-6일을 집에 못 가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일했다고 해요.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던 걸 봤던 경비원은 오늘도 야근하는구나 하며 지나쳤고요. 결국 며칠 동안이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온 가족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늘 바쁘게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천의 한 대학병원 에서도 전공의가 사망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모두 과로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OECD 3위 수준입니다.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 비율도 32%예요. 3명 중 1명이 과로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작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많고 병원 같은 특례업종의 경우 노사합의시 주 52시간 상관없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워라벨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됐지만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나 개개인의 노력과 희생에 빚질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